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이에요. 오늘은 제가요, 14일 날 장날 갔다 왔던 얘기를 좀 할게요. 또, 데리고 온 아이들도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먼저, 장날에 가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는요, 세일한 아이는 못 데리고 왔어요. 뭐, 이분저분 골라드리고, 드리고 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1,000원짜리 한 개도 못 샀어요. 1,000원짜리 한개 샀다, 이거. 이게 1,000원짜리예요. 익스철화다요, 이게. 익스철화. 근데 철화는 다 풀렸는지, 그죠? 이렇게. 여보, 예쁘죠? 1,000원짜리 치고는 너무 예뻐요. 군생, 이렇게, 목대도 예쁘게 생기고. 1,000원짜리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1,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거는 못 보던 애라서 제가 하나, 이거는 세일하는 거는 아니고, 3,000원짜리, 사온 거예요. 이거. 3,000원짜리, 이거 하나, 두 개. 그 아보카도, 요거 이제 여기 4구가 싹 나오면서 검이라고 해서 또확 했어요. 검이라고 하니까 그냥 요두 개를 키워보고 싶어서 요두개 이제 장날 요렇게 두개 요거 하고 그리고 또더 소개하기 전에 어디야 저 여주댁이라 그래야지 저는 구독자분이신데요. 옷한벌 하고 이렇게 옷도 갖다 주시고, 아이고, 참, 내가 이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목도리 하고 다니라고, 스카프 또 이렇게 한장 하고, 정말 이뻐요. 옷도 이렇게 딱 해서 주시고, 스카프도 또 다른 분이시 주시고, 그두 분께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그리고 또뭘 받았지? 그날 하여간 뭐 시은씨가 또 이거 군자란 어이실란가? 이거야 단을 이렇게 갖다 주시대. 그래서 또 고맙게도 잘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심어놨어요 데려다가. 그리고 또 여수에서 오신 분이 이거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갖다 줬어.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해서 즐겁게 이제 시장 구경 잘하고요. 또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에서 이제 메다이를 데리고 왔어요. 메다이 이제 이건 홍룡. 요거 어떠세요? 정말 이쁘죠? 군생.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요 꽃도 이제, 요 꽃도 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두고 보려고요. 자구들도 내밀고 있고, 이뻐서. 요거는 얼마 주더라? 요거 5,000원 준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같은 집에 치 물건인데요. 이 아이요. 이것도 철한데, 뭐야. 나일 라떼? 나일 라떼인지 나일 라페, 나일 라떼라고 하여간 썼는데요. 이름이 나일 라떼. 요건, 요 생얼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붙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거 철화예요, 철화. 이것도 이쁘죠? 요거는 얼마 줬는지 7,000원 줬는지 7,000원 줬는 것 같아요. 이거 7,000원. 이거 가격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만 공개할게요. 가격 이거 말하면 사실은 안 맞아요. 그 가서 또 7,000원짜리 내놔라 그러면 없으면 그렇고 그 천안 농장에서 이거는 배센 검이에요. 배센 검인데 뭐 검은 아직
내 눈에는 금이 뭐 보이지는 않아요. 배션 금이래요, 이게. 근데 자고가 몇 개야? 여섯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얘가. 이쁘죠? 이쁜 거. 이거 물들은 애도 있었는데, 예쁜 거 있어요, 물들은 게. 근데 얘가 더 뭐, 주위의 분들도 얘가 더 낫다 그래서 제가 얘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 그한 집이 얘예요, 이거 다. 이것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나후크 미니. 근데 이거는 여기 자구들도 여기 또 여기 제일 크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구가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 또 있고 여기가 좀 비어서 그러는데 자구가 곧 나와요.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창보다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거 진짜 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이런 거 키워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임시 행복하니까 이런 거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요. 요거 아이는 이거는 가격이 이거는 포나 2만 원준것 같아요. 2만 원 아니다. 만 원. 이게 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 아이는 만 원. 그럼 싼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키우려면 몇년 키웠을 것 같아요. 전 이거 이렇게 자고 많이 달리고 이렇게 다지게 키우려면은 뭐 키워낼랑가도 그거 하고 이쁘게 제가 이쁜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아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영상에서요, 이제 이거 창인데요. 눈밍창. 자고 하루아침에 11개인가 떼어냈을 거예요. 11개. 누렇게 물랑물랑 다 물러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이제 그걸 다 떼어내고 며칠 말려가지고 이제 이거 심은 건데요.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요 자고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요 새점에 자구가 지금 하나 싹 내밀고 그잘 살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요 속에도 보면 잘 살아나요. 지금 예뻐요. 뿌리도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뭐 꽤나 컸지요. 뭐 이만했어요. 다 이거 다 차지했을게요. 근데 이거 다큰 거는 다 떨어졌어요. 속잎만 남은 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래도 영상 이거 진짜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 이거 잘 크고 있냐고. 예, 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모란장에 이제 그 1,000원짜리를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요, 이제 좀 크게 키우려고 요래 풀분에다가 이제 사오자마자 요거 하나 밥그릇인지 뭐 하여간 이거 좀 하나 여기다 심어놓고 이제 각각 하나씩 다 이런 데다가 풀분에다 심어놔갖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이 아이도 귀해요. 이 아이도 1,000원짜리. 이거는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딱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렇게 심으라니까 엄청 크고, 이 아이 또. 이 아이는 누브라인데요. 엄청 이렇게 빨리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커서. 컸죠? 이거는. 완전. 이렇게 빨리 키워서 될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키워보려고 큰 데다가 심어놨더니 막 엄청 빨리 크네요. 제가 사실은 이걸
그날 다녀온 밤에로 다 찍어놨던 건데 영상이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새로 잘 멋있게 찍어놨는데 정말 자랑도 자랑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오늘 이건 그러네요. 쓸쓸하네. 몇 분,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제가 이제 밭에 심어놓은 것도 정말 저도 궁금하고 막 저녁 때 되면 그거 덮어주려기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날이 봄이,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어요. 바람도 차고 막 지금 엄청 추워요. 우리 여기 집에는. 3미터라 그런지. 아직도 못 비켜주고 그냥 덮어놓은 채로 있어요. 밤 되면, 저녁 되면 이제 이불 덮고 위에다가 또 비닐 덮고. 어제는 오늘 아침에 영하 4도니까 막 천막까지도 위에 한겹더 덮어줬어요. 아우, 이렇게 힘들게 다육이 키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일찍 심어놨더니 엄청 고생이에요. 여기 상호에 이쁘라고 이렇게 난게 아니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합식해 나이. 그냥 그렇게 있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이 아이도 이거 여수대기 갖다 준거 여기다 심어놨어요. 이뻐요. 막 그냥 폭스럽게. 근데 하나가 이거는 또 끊어졌네. 이거는 군자라 아닌데 요거는 사랑이고요. 아, 일단은 뭐 선물은 전부 사랑 아닙니까? 아, 뭐를 줬든 간에 크고 작고 간에 선물은 정말 고마운 거죠. 예,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